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아 요즘 가장 또 뜨거운 비키트 관련된 얘기인데 이 공모주가 딱 상장하고 나서는 뭐 물론 이제 상장할 때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지만 상장하고 나서 예. 기본 이제 따후로 한번 가고 거기에 이제 상 한번 가고 따상이냐 따상상이냐.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안 같아요. 안 좋아요. 네. 특별히 그 SK바이오팜은 그래도 이렇게 좀 견조하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물량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 카카오 게임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1 천만 원 내도 한 주도 못 받고, 삼천만 원 넣어야 한주 놓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 품절 줄, 아, 이 얼마나 좋은 주식이면, 음. 이렇게 돈이 많이 물리는데 나한테도 기회를 안 주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어,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그런 보도들이 가려요. 왜? 네. 야, 얼마나 좋으면 은 저런 사람들이 다 살려고 그러냐. 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내가 1억 넣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하니까 그거 물량 터지는 날 내가 사가지고 음. 장투해야지. 아, 장투? 아니야. 내가 한 번만 상 먹어도 그죠? 따상 상은 네. 먹으면 30% 먹는 거니까 지금 30%라는 거는요. 한번생각해보시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1억을 질러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다. 그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려면 30억을 네. 넣어야 돼요. 1년 동안, 그렇지. 1년 동안 은행에 30억 넣어놔야 3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에이. 이론적으로. 에이.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의 어떤 음.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투자 본질이 아닌 그 회사의 그 어떤 본질 가치 음.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 하락했을 때 네. 사가지고 그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서 내가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을 음. 그게 투자의 본질인데 네.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민첩하게 음. 딱 들어가서 딱 나오는 음. 그 행위가 성공하면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 단기간에 끝나기도 하고, 아 쾌감이 얼마나 좋겠. 이제 그런 투자들이 이제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참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몰렸을 때 주로 이제 그게 어디서 물량이 나오냐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량이 나오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한동안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 카카오 게임스 말씀드렸잖아요. 상장한 지 이틀째인 지난 10일 날, 8만 천 원의 거래를 종료했었어요. 근데 이게 연일 계속 내려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주저앉죠. 그러니까 6거래일 연속 납폭을 거듭하면서 주가 부진을. 그러면 이날 상한가에 따라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러면 이게 이런 장이 물론 그, 그 기간 동안 장이좋지는 않았지만 음. 아니, 이게 8, 9만 원대 해가지고 5만 원대 받았으면 거의, 거의 40% 이렇게 음. 빠지는 거니까, 에, 새내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SK바이오팜도 그래요. 7월 2일 날 상장 첫날 9만 8천 원에서 26만 9,500원까지 수직상승을 해버렸따 상상 가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15만 원대로 다시 내려 앉아가지고 음. 행보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에, 퇴직사원이 있다. 아, 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두 가지죠. 아이 주가 빠지기 전에 팔고 음. 나 이거 챙기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또 세금 문제. 이걸 이거 계속 연말 넘기면은 음. 또 세금 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들 올해 들어 공모주 청약에만 몰린 돈이 150조 9천억입니다. 물론 이게 중복이 있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시중 자금들이 몰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대업급 IPO가 줄을 잇는다. 이건 주시장에 기회를 주지만 결코 수급에는 좋은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그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여러 가지 경언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두 번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모든 투자에서 다 수익을 내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투자에서 성공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겹불째지 말라고요. 음. 네. 남들이 먹는 게 부러워서 거기 가서 그 증시용으로 쪼증이라 그러는데 쪼증? 네. 쪼증 붙어가지고 그 부스러기라도 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크든 작든 간에 네. 여러분의 판단해서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투자를 하셔야지 네. 너무 부러워서, 예, 네. <laughs> 거기 옆에 가가지고 그거, 그거라도 좀 아.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조금 드실 수는 있는데, 네. 투자의 관점이 이제 흐릿해져가지고 그렇죠. 주체가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쉬고 오시면은 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5일, 6일날 뭐가 있습니까? 비지트 네. 엔터테인먼트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걸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 기관들이 수요 예측할 때 이것도 1000대1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수요 예측 그 구간 상단인 13만 5천 원에 책정이 돼 있고 무려 음. 1420 군데에 기관 투자가 청약을 해서 1117.3대1. 어마어마하죠. 에, 이게 SK바이오펌이 기관 청약 경쟁률이 835대 일이었고 물론 카카오게임즈는 1478대 일이었으니그거보단좀 낫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 블랙록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싱가포르 투자청 뭐 이런 내놓으라 하는 해 투자자들도 다 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기관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면서 내가 한달 동안 혹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내가 안팎게 음. 이렇게 확약을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주관사 입장에서는 저 발행사하고 협의해서 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량이 빨리 그렇죠. 안 나옵니까? 네, 그런 그 기관 투자가한테 물량을 더 주게 돼 있거든요. 뭐 비율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네. 그런데 이번에 BTS 그러니까 빅기트 엔터테인먼트의 의무 보유 확약이라 그러는데 네. 그 비율이 43.9%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나 확약 안 해. 그러니까 아, 그래 언제든 네, 팔수있9만 확약을 했다는 거예요. 최최최최단 아. 기간 한달 동안.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47점 아니 57점 몇 퍼센트? 56.1퍼센트는 음. 상장 당일날도 팔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 이게 SKO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보유수를 하겠다라고 한게 네. 81.2퍼센트였고, 아 그래요? 네. 카카오 게임스는 58.6%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비기트 엔터테인먼트는 SK 바이오팜에 비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관 투자가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음. 훨씬.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 게임스가 일찍 무너진 이유도 에, SK 바이오팜에는 81.2%라는 기관 물량이 최 최소 내가 한 달, 세 달, 육 개월 음. 보유하겠다라는 음. 확약 비율이 그만큼 높았.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물이 순차적으로 나오거나 매물이 급하게 안 나왔단 말이죠. 음. 근데 카카오 게임 속 오십팔 점육 퍼센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팔수 있는 기관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네네. 빨리 무너져버리죠. 빅티에 음. 물론 이빅 티에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러리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laughs> 보호 예수 확약 비율이 사십삼 점구 퍼센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음. 청약. 칼 때의 장세가 좋지를 않았죠. 예, 왜냐하면 지난주였으니까요. 지난주 뭐 예,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좀 빠지고 그런 무렵이니까 기관 네. 투자가들도 여러분 기관 투자가들도 뭐 강철 마인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기관들도 막 흔들려요. 거기도. 네. 거기 이제 그런 영향도 받았을 거고 업의 특성상 변동성이 다른 것보다 좀클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이 반영돼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낮다라는 것도 여러분 에,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음. 물론 이제 그 5일 날, 6일 날 청약을 하는데, 이 배정 물량 기준으로 보면 NH 투자증권이 64만 8천 주로 가장 많고요. 한투증권이 55만 5천 주, 미래세대우가 18만 5천 주, 키움증권이 3만 7천 주. 그러니까 네. 이네개 회사만 가능하니까 음. 사실은 물량이 가장 많은 NH 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하시는 게 가장 확률이? 유리할 수 있죠. 아. 그런데 이 회사들마다 등급을 줘요. 무슨 아, 금융상품을 가입했냐, 뭐 기존 거래 실적이 있냐 이런 거에서 최대 예, 이래서 5단계, 뭐 4단계, 뭐 이렇게 해서 아, 등급을 주니까 등급별로 배당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량 고객한테 아, 더 주는 거죠. 워낙 청약 경쟁률이 워낙 쎌 아, 거기 그래요? 때문에. 음. 그래서 어쨌든 청약을 하시는 거는 뭐 여유자금 있으면 하도 된다고 봐요. 그나마는 음. 첫날, 전날뭐 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물량이 터지는 날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음. 이런 투자는. 에뭐 업체의 관계 없이 네네.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본질 가치에 여러분들이 천착하셔야 되는데 음. 그 수급 단기 어떤 이런 되돌림 이런 걸 이용해서 매매로 이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매매에 관한한. 어제도 사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 음. 인터뷰를 저희가 추석 때 틀어드리려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매매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음.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음. 돈을 벌면 쭉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시라고 네네네네.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꼭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참 저희 뉴스상에 자주 나오는데 이번엔 또 납세, 그러니까 탈세 뭐 예, 이런 논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의 뭐 가장 큰 신문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죠. 예. 뉴욕타임스가 어제 그냥 대서 그냥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18년 동안 18년 동안 11년을 세금을 낸걸 보니까 빵 원냈다 11년 동안. 11년 동안. 예, 11년 동안. 하나도 네, 안 했다고 네, 하나도 그안 했고 그돈 많은 사람이 18년 동안 11년 동안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다 찾아보면은 에? 미국도 택스 리턴이라고 환급 에?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잘 사업을 잘한 것 같지만 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80년 인데 80년 대인가요 거기 에, 저기 라스베가스에다가 카지노 지면서 한번 도산한 적도 있고 음. 그 체불체임한 네. 이력도 있고, 사업적으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 낸걸다 돌려받아서 그렇지, 세금 다 냈다라고 이제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들이죠. 예,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되 네, 있는데. 내긴 냈는데 다 환급을 받았다. 예, 예, 거예요. 예. 왜냐면 예. 이제 법인에서 법인 투자분에 대해서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타임스는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법인에서 그 비용 처리한 거 볼까? 너아프렌티스 나갈 때너 헤어 하는데 법인에서 1 0만 달러 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컨설팅 맡겨 놓고 니네 다시 그 환급 받고 너 이거 다 까니까 너 이거 환급 받은 거 이거 다 상당히 허위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점이 이제 대선이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연휴가 시작되면 이제 저거를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폭로성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미국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미국의 그, 그 IRS라 그러죠. 미국의 국세청으로 치면 국세청인데 아하.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IRS한테 걸리면 끝이다. 끝 네. 네. 그러니까 IRS가 아, 이제 그 일일이 다 현장에서 뭐 세무조사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IRS가 세무조사를 한번 비즈니스에 나오면은 음. 독하게 한다는 그런 정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IRS는 어떻게 어떻게 적발을 해내냐? 음. 하나는 이제 랜덤하게 이제 적발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맨들 이렇게 음. 랜덤하게. 음. 두 번째는 제보. 내부 제보 음. 네, 내부 제보,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 내부 내 제보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는 분들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직원들이 그냥 나가다면서 그냥 그 이민족들이 있거든요. 네, 네. 에이 그렇게 하게 그래서 직원 관리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국세청은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IRS는. 아이러스가 음, 음. 그 없겠어요. 네네. 분석 다 해놨겠죠. 그데 네. 이제 대,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대선 구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 탈세라는 거는 음. 굉장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 그 미국 국민들에게 이 유력한 사람의 탈세 문제는 음. 굉장한 사회적인 악 사회학으로서 이렇게 간주되는 그런 정서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쪽에서 보면 아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아 아니, 지난번에 뭐 그거 다 음, 이게 뭐 음. 새로운 뉴스겠냐 음. 미국 사람들 인식에 아유 그거 다 됐어. 걸렀어 그리고 <laughs> 트럼프에 대한 도덕적 기준 기대 기준이 워낙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네. 그니까 러 이것도 트럼프의 굉장히 장점이죠 사실은 음. 만약에 다른 후보, 오바마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음. 이런 보도가 나왔다 치명상을 보을수 있는데, <laughs> 네. 아이, 럼프형은 뭐 이런 느낌식. 그래서 이게 이그 표에 네. 예, 그다지 민주당이 그 이걸 대차게 밀어봐야 음. 그다지 영향을 받을까? 실질적으로? 전망이. 어차피 패가다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음. 예, 그런 생각도 드는 뉴스가 네. 어제 뉴욕타임스의큰 보도로 나와서 어쨌든 뉴욕 또 워싱턴 정가는좀 음. 시끌시끌하다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하나 더 뉴스 좀 전해드리죠. 아, 아마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해외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는 종목일 텐데 테슬라 10년 뒤에는 전기차를 연 2천만 대를 생산한다고요? 2019년도에 36만 5천 대를 이제 팔았거든요. 작년 기준? 네, 작년 기준으로. 올해 한 50만 대 넘겠죠? 오, 오, 올해는 근데 이제 뭐 일부 줄고 일부 늘어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론 모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2030년에 연간 네. 2천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에, 전 세계 전기차 연간 생산이 3천만대. 전 세계가 7년 내에 그래서 테슬라는 2030년에 2000, 2030년 이전에 네. 연간 생산이 2천만대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에, 배터리 데이나 이럴 때도 야, 우리 좀 배터리 빨리 수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다라는 이제 그런 추론이 음. 가능한데, 근데 베런즈라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매지죠. 베런즈에서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가 만약에 2천만 대를 진짜 팔면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 재무제표가 네. 매출이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36조가 되고요. 그기기다가 <laughs> <laughs> 순이익이 얼마 되냐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 원이 된다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테슬라 올인해야죠. 아니, 저 수익이 117조가 되는데, 매출이 아니고. 거의 네. 매출이 1000조고. 삼성전자가 분기에 지금 10조냐 11조냐 하고 있잖아요. 12조냐. 예. 네. 예. 네,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이걸 목표를 하면은 1년에 117조 원 수익이 나는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거기까지 가려면 솔직히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아주 냉소적인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움직입니다. 테슬라가 올라 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은 테슬라의 상승세는 가능하다. 테슬라의 매출의 확대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빨리 커지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거기에서 이속도로 성장할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성장세에 대해서 누가 의심할 수 있겠나 음.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좀 약간 좀 <laughs> 뭐라고 하나요? 네? 약간 이게 좀 세잖아 구찌발이. 구치파. 네. 그런 걸 감안해서 <laughs> 이제 들어도 성장에 대한 기대는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 그런 의식들이 반영이 돼서 어제 테슬라가 또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10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세요 아, 글로벌 시장 상황 한번. 정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길, 제길 선생을 모셔야죠. <laughs> 제길 박병창 부장님. 잠시 광고 듣고 가세요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